이게 원비도가 많이 변한 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인천 중부 쪽이 전부 다 관광지로 개발이 되면서 뭐 차이나타운이다, 스포동 동화마을이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냥 월미도 하나밖에 없어서 주말에 이 시간에만 이쁜 아가씨들만 바글바글 했는데 아 이런 비가 먹을 이제 뭐 그냥 최대 커플이니 아 아주 그냥 전부 다 찢어 죽여버려 야 이 커플들만 모여있는 이 사이에 더불어니 부산 아가씨 둘이었네 친구예요 두 분이 몇 살이에요? 23이요? 목소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23살이요. 어디서 귀척을 남자친구들 없어요? 어? 이건 한 번도 못 살아요. 없어요? 있다고? 있다고? 있는데 여자들이 왜 얼굴도 누구야? 아, 남자친구 있는데 남자친구는 지가 여자친구 있다는 걸 몰라요. 아, 네 목소리를 이제 걔는 몰라요. 이랬지. 어디서 귀여운 쪽으로 우리 큰 이모 닮아가지고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토요일 밤 되시고요. 출발합니다. 자, 양파 벌려서 뒤에는 손잡이 꽈대 잡으세요. 뭐 금방도 얘기했지만 월미도가 관광지라고 거기서 오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게 안전벨트가 없는 놀이기구라 혹시라도 타다가 중간에 많이 힘드신 분들은 이거 억지로 버티면 다칠 수가 있어요. 아 그럴 때 중간에 내리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눈 감고 뒤로 뛰어내리면 되겠죠. 우리는 셀프. 자 가죠 출발.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 나 이번에 뭐 거의 대부분이 커플 분위기라. 말이 필요 없죠, 그죠? 이쪽은 뭐, 가운데 이 불쌍한 여자 두 명 연애 빼고 전부 다 커플이라. 아니요, 저기, 아이고, 우리 회사님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여기 부부시네요. 부부 아니세요? 아직 커플이세요? 결혼하셔야죠, 예. 아, 저기 두 분이 좀 같이, 다정하게 좀 앉으세요. 남들이 보면 모르는 분들인지 알아요. 두 분이 좀 가까이 앉으세요. 예. 결혼하셨잖아요. 부부 맞잖아요, 그죠? 예. 두 분이 별로 안 친해 보이길래. 이러면 부부예요. 자, 뭐,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진정한 부부라면, 절대로 와이프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일단 집에 가면 또 보니까요. 얘네 왜 이러니? 갑자기 왜 친구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 왜? 어저께 비명만 찾아내느라니까. 야, 이 오줌 이 뭐 하는 거야? 이 뭐야 오줌 둘이 또 찍어? 엉덩이 뭐 하는 거야? 나 거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둘이 나와서 맞춰서 저 엉덩이 괜찮아요? 엉덩이 괜찮아요? 얘 머리기 나왔어요. 엉덩이 괜찮아요? 괜찮아?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왼쪽이 오른쪽이야? 많이 아프면 이따가 끝나고 여기 운전실 올라와요. 내가 쭈그러워 줄게 알겠지? 아프면 얘기만 해. 여기 뭔데 이렇게 아래도리를 꽁꽁 포자서 한다 또 하나 가슴 웃기는 또 하이 스키키 장난하나 아, 또 내가 누구지 모르네 하이 스크림 장난하나 어디서 묶고 묶기를 장난하나 이 여자가 내가 문상민인데 어디 장난하나 치마를 가린다고 어디 묶기를 그따 있게 도움이 될 것 같냐? 내가 치마 전담인데 야 뭐라고요? 야 보인 자리 아니죠? 왼쪽에 친구들이야? 왼쪽에? 이 네 명이 친구예요? 네 명이? 여대생들인가? 대학생들? 몇 살이에요? 나이가? 스물둘 인천 아가씨들이에요? 어디서 왔어? 군포 어디?
군포, 군포래죠, 군포. 아우, 야, 이 주말에 여자네, 이제 군포에서. 이 저 어디도, 와우, 야, 할 거 부를 게 없다, 야, 근데. 어디 군포에서, 어디 묶어, 장난. 갑자기 손을 들어, 이 여자가. 어쭈? 어쭈? 저거 왜 저게 왜 그래? 왜 이래? 어? 어디 왜 이래? 아니, 술 왜, 아니, 지문 있으면 얘기를 해. 저요, 저예요. 저는, 아니, 저기, 구르고 있는 거 좋은데, 오른쪽에 하얗게 총각한테 직접되면 큰일 나, 거기 커플인데, 야, 왜 어딜 만지나, 그래, 이 여자가. 이 사람과 전쟁을 찍으라, 그래. 아니, 내딸 남자친구 없어요? 왜 안 와서 내 좋았어요? 저기, 치마 입고 나와서 귀여우니까 있을 것 같아요. 저 왼쪽에 여기 분홍색 줄무늬, 여기도 있을 것 같고. 바로 오른쪽에 저기 신발 앞에 반짝거리는 나머지,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찢어진 바지 얘가 문제지, 그치? 얘가 문제지. 야, 이 여자 신발이 이게. 야, 신발이 그 앞에 그, 뭐야, 이거 안전하냐? 야, 이거 거기 아니에요, 그거? 아디다스 거? 아디다스, 왜 이렇게 유행인가? 이거 신발 앞에 뭐야? 스테이디야? 네, 맞아. 이러고, 이러고 싶고 다녀. 에휴, 큰일 났네.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아가씨가 잘못해주면 책임져야 된다. 맞아. 야, 너 그거 너 치마 너 쇼다리 니가 나 책임져야 돼. 아니, 근데 우리 군부 아가씨도 오른쪽에, 이 친구 중에 여기 세 분은 뭐 어떻게 되는지. 아가씨가 두 분에 촉박이 한 분이 있다. 세 분 일행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일행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아, 여기 두 분이 커플이고, 저 오른쪽에 또 누구세요? 이 한색 가디건에, 여기 쑥색 반바지 분 아가씨. 아, 이쪽 일행 아니에요? 누구랑 탄 거예요? 혼자. 이 여자 사회생활 졸라 잘하네. 야, 혼자 앉아있으면 뻘쭘하니까 옆에 커플 옆에 붙어서 여자친구 친구 찾는 거야. 아니, 누구랑 왔는데? 이거 왜 혼자 탔지? 남자친구? 친구들끼리. 아, 술 한잔 했나봐요. 저 얼굴이 홍익인간이 됐어요, 지금. 그 가디건 좀 입을래요. 지금 싸우자는 거야? 아니, 보통 여자가 이 겉옷을 벗으면 섹시해야 되는데, 무서운 일. 자, 밑에 이용하실 분들 운전실수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자, 한 바퀴만 더 가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저기, 근영님 죄송한데, 그 티셔츠 좀 내려주실래요? 벚꽃 밑에 머리카락이 있어요. 저기, 오른쪽에 사모님 맞는데. 아, 제가 이제 내려가서 사모님한테 귓방망이 맞으세요. 아니, 이럴 때 잡아주는 척이라도 하셔야. 매일 아침 화상이 달라져요. 반대쪽으로. 아이고, 반대쪽으로. 여보. 여보, 나 왜 이렇게 겨드랑이가 아프지? 네. 여보. 당신보다 내가 더 힘들어. 여보. 나 이러다 떨어질 게 있어. 여보. 여보. 아, 좀 잡아줘요. 아, 좀. 아니, 남자는 한 손이면 되지. 아니, 이러다 떨어뜨리시면 어떡하나, 그래. 아니, 지금 형님 때문에 옆에 전쟁이 났는데, 얘네 지금, 야, 야, 뭐하는 거야? 야, 니네 또 싸워. 니네 또 싸워, 이거. 자, 이 여자 아까 엉덩이 찍고 그랬잖냐. 야, 이 가운데 어필 있으니까 이거 제대로 앵벌이 같은데. 야, 이거 동이천년 노숙자인가? 저기요, 100원만 주세요. 버스비가 부족해서요. 저기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깨 좀 돌리고요. 손 좀 풀어요. 휴식. 아, 혼자 타구나. 나 이래인 줄 알았는데. 몇 살이에요? 네. 32요? 아, 숨었어요. 미안해. 네, 실수했네. 누구 나온 거 어때요? 남자, 여자? 여자끼리? 여자끼리? 같이 타지. 남자친구 없어요? 남친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끼리
주말에 놀이동산 가서 여자들이 술 먹고. 어디서 오신 분인데요? 인천이에요? 지역이 어디에요? 어? 성남? 성남 정도 가깝네. 얼굴도 미인인데 얼굴이 좀 커서 그렇지. 아, 괜찮은 거라고 손치마대요. 어깨가 좀 넓은 소리지. 손치마대요. 알통이죠? 손치마대요. 아, 진짜 미인이에요? 허벅지 갈라지는 거 근육이야? 아, 미인이에요? 여기 주인공 중에 우리 노랑씨 단발머리 하나 하시네. 자꾸 저랑 눈 마주쳐서 좋을 게 없어요. 네, 손가락해. 여기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이쪽을 괴롭혀야 남자친구가 잡아주는 저 진조 좀 나가는데 내가 여기 안 괴롭혀서 그래요? 내가 이쪽을 안 괴롭힐 이유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그래서 많이 참은 거야, 괴롭히고 싶었는데. 아, 여기 부부 라지시잖아요, 두 분이. 아, 진짜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야, 이제 결혼하셔야죠. 아, 그래서 신발. 진짜. 아, 또. 아, 지금 늦가기 연애하면서 그 할 거는 다 한다 그랬어. 커플 신발. 아, 이거 그냥 죽여버려야지. 아까 국감 같은데. 자, 소리 많았습니다. 이제 잠깐 우리게 마지막 정의하러 합니다. 라스. 아, 나 저거 지금 생각할 수 없긴 해. 이게 혼자 탔을까? 야, 나 저기 군통 아가씨들도 좀 미안한 게 평소 같은 우리 초등학생들이 오고 이런 분이 있거든. 아니, 그래야 내가 좀 부킹도 해주고 그러는데 이번에 뭐 다크풀이니. 아, 우리 재수도 없는 것들. 아니요. 자, 마지막 한 번씩 만나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늦가기 연애 중에 우리 형님이랑 누님 수고하셨어요. 아, 또 커플 운동하는 그냥. 또 노란색으로 또 어려 보이려고 깜찍한 걸로 신으셨네. 아니, 두 분이 결혼하시나면 마지막인데 한번 잡아주세요. 아니, 남자는 한 손이면 되지. 왼손으로 와요, 야. 그리고 감사, 그렇지. 어, 형. 어, 이 형, 이거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 했네. 어, 형. 자, 이거, 이쪽은 전부 다 연애질들. 이게 뭐 단체전인가, 이거. 아니, 여기서 연애한다. 그렇다. 저 옆에 얘네 둘이 어떻게 할 거야, 얘네. 어? 얘네 어떻게 할 거냐고, 얘네. 어디 오늘 둘 다 시커멓게 입고 와가지고. 어디 오늘 상가집에 갔다 왔나, 이 여자들이. 자, 여쪽에, 이쪽에 커플들도 수고 안 하세요. 아, 이거 어디 가나 커플이니? 뭐 하는 거야? 잡아주는 거야? 좋냐? 이 짜증나는 것들 아지.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도 많았고요. 아, 즐겁고 편안한 주말밤. 자, 오늘도 저희 월미도 마이랜드에서 함께하시고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려가실 때 올라오시죠. 반대쪽이에요. 잔여 들어가십시오. 땡큐. 두 번이나 타도 좋습니다. 자, 타실 분들 바로 올라오세요.